네, 여러분 이슈 하나를 콕 집는 이슈콕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나왔습니다. 뿅. 물가입니다. 요즘 물가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물가 또 가져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유로존의 물가입니다. 첫 번째 장을 한번 보시죠. 유로존, 유로화를 사용하는 20개국입니다. 유로존의 10월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9%. 생각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예상치가 3.1이었으니까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전달 상승률이 4.3%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2%대로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 작년 10월만 해도 두 자릿수였습니다. 10.6%까지 치솟았던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둔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 7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동시에 나온 또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유로존의 3분기 GDP 증가율, 경제 성장률이죠. 요게 또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예상치는 0.0이었습니다. 변동이 없을 걸로 봤는데 마이너스 0.7% 찍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로존 경제가 마이너스를 찍은 것은 분기별 성장률 측면에서 작년 이후 처음입니다. 요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연간 성장률 0.7%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물가는 둔화를 하고 있고 성장이 정체 또는 마이너스를 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 20개 국가들 기준금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기 굉장히 지금 어려울 겁니다. ECB의 기준금리 계속 올리다가 지난주에 동결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미국처럼 계속 동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지금 WTI 미국의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 지금 배럴당 $81까지 어젯밤에 또 떨어졌습니다. 이틀 동안의 하락률이 무려 5.3%에 달합니다. 중동 위기가 확산 일로인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 부진한 것이죠. 여기에는 유럽의 경기에 조금 부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원유의 주요 소비국인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원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겠죠. 외환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달러가 또 강세로 가는데 영향을 끼친 것이죠. 미국보다 유럽 경제가 많이 부진하니까 유로화가 약세로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로 가는 영향을 끼쳤고 물론 여기는 엔화 약세에도 이제 달러 강세에 영향을 끼쳤습니다만 한국도 물가 굉장히 관심이죠. 내일 한국의 10월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요거 나옵니다. 요거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연속으로 물가가 다시 뛰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9월 기준으로 3.7% 찍었는데 이번에 10월 물가는 요거보다는 소폭 하락할 가능성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됩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양날의 칼 같은 겁니다. 지금 물가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거는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경기 부진 침체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콕이었습니다.